가수 구준엽이 처제 서희재와 밀착 스킨십을 하며 인증샷을 찍어 화제다. 13일 구준엽은 대만 유명 방송인 처제 서희재와 찍은 다수의 인증사진을 공개했다. 클론 구준엽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뷰티풀 마이 처제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했다. 두 사람은 한 명품 브랜드 행사장에서 만나 함께 셀카를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스포티한 이상의 구준엽, 화려한 메이크업과 의상의 수지디가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자랑했다. 서희재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다양한 포즈를 척척 선보였으며 형부 구준엽 어깨에 팔을 걸치며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구준엽 안의 서희원과 똑 닮은 서희재의 미모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 속에는 구준엽과 서희재가 한 명품 매장을 방문한 모습이 담겨있다. 형부 구준엽은 서희재를 향해 뷰티풀 마이 처제라며 미모를 극찬했고 서희재는 자연스럽게 구준엽의 어깨에 팔을 올린 채 포즈를 취했다. 또한 두 사람은 의자에 기대 어깨 동굴을 연상케 하는 자세를 선보여 화보 못지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1998년 약 1년간 교제했던 구준엽과 대만 배우 서희원은 20년 만에 재회해 지난 3월 결혼했다. 최근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한번 서희원의 임신설이 불거졌지만 동생 서희재는 조명의 문제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서희원은 현재 행복에 잠겨있는 상태라며 임신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살이 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희원이 나타날 때면 주위에서 너무 예쁘다고 감탄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구준엽은 지난 3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 결혼합니다.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과 매듭 못지은 사랑을 이어가려 한다.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듣고 20년 전 그 번호를 찾아 연락을 해보았다. 다행히 그 번호 그대로여서 우린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며 이미 많이 지나간 시간 더 이상 허그할 수 없어 제가 결혼을 제안했고 그녀도 받아들여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고 결혼 소식을 전해 대중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이어 대만으로 간 구준엽은 서희원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뉴키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서희원과의 국경과 시간을 뛰어넘는 러브스토리를 공개 화제가 됐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대만판 여자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대만 배우 서희원은 2011년 중국 재벌이세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해 아이돌을 낳은 뒤 지난해 11월 이혼한 바 있다.